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의 주제 파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지금 어 태국 한달 살기를 이제 시작을 하, 해서 일주일이 지났고요. 일주일 동안 잘 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수업이나 이제 이런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어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조금 적응하기는 좀 힘드네요. 그래서 이제 뭐한달 정도만 있, 어차피 이제 한 3주 남았으니까 3주만 있다가 다시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서 또 다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 배경이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개발자의 주제 파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성찰이나 자신의 객관화가 안 됐을 때 생기는 문제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한 30대인데 이걸 하고 싶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침노바에못 들어오게 하는데, 지인분들은. 왜냐면 이 감정이, 어, 그 지인들은 아, 힘들어요. 그냥. 그냥.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코칭이라는 건요, 감정이 배제돼야 돼요. 그래서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해야 돼요. 코칭할 때는. 왜냐면 이게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객관화라는 부분을 어,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 아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어,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우리는 사람, 상대방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의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왜곡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내 코가 굉장히 레브리코라서 싫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타인은 생각보다 어내 코를 매부리 코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타인의 시선은 신경 쓰지만 타인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세, 정, 생각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자신의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화, 자신의 주관하지, 주관 주관하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나를 생각하는 거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성격적으로 타고나는 거라,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막 어떻게 얘기하든 되게 낙천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어, 떤 사람들 되게 그걸 예민하고 섬세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정말 다르거든. 내가 학창시절에 어떤 되게 싸가지 없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중학생 때. 이렇게 얘가 성질부리 때만 되게 재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근데 얘가 뭐에 그렇게 아 나도 영악하긴 했었어. 그니까 얘가 뭐 내가 얘를 한번 벼르고 있었거든. 되게 싸가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줄까 연구를 하다가 아 얘가 되게 다른 남자 애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거에 되게 예민하구나 사춘기 소녀잖아요. 근데 근데 얘가 워낙 말을 되게 재수 없게 하고 다녔어 남자 애들한테도 싸가지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 그래, 그때 얘기했던 게, 걔가 이제 예민한 그런 부분이 남자들의 평가적인 부분에서, 아, 너 성격 그래가지고 진짜 남자들이 싫어할 거라고 되게 막 그랬지. 그러니까, 어, 그거에 애가 충격을 받았는지? 먹힌 거지? 그 나중에 그 다음에 와서 사과하더라고. 나한테 평소에 자기가 한 거. 어, 그런 거본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그런 걸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아무렇지 않아 해도 문제고,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문제, 그, 뭐라 하는 걸 되게 예민해도 문제인 게, 이게 제가 이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팀노바 내에서 최근에 고지글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가치 대비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가, 가치라는 게 무한정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중에 엄청 잘될 거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 너는 연봉이, 이 친구가 한 6천 이상은 안될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어요. 6천이 최대 맥시멈이었고 그 정도도 정말 잘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입 치고 6천이면 엄청나게 높은 연봉이고 뭐 팀노바 팀원들이 아무리 2년 동안 빡세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실 6천 이상의 신입 초봉은 정말 높은 연봉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얼추 이 친구 가이드라인 잡아준 게 음 일단은 부르는 것에서 5,700만 원 정도 벌, 부르면 될것 같다 가이드를 잡아줬는데 이 친구가 어 아무튼 처음에 그렇게 막 지르고 다니다가 잘안 됐어요 6천 이상 뭐 심한 경우에는 7천까지 부르다가 잘안 됐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 제가 이제 잡아준 가이드라인 을 기반으로 구직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 정말 이제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는 또이 친구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서. 또, 5,700으로 한 3개 정도 붙어가지고 하나 골라 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추석 전에 보통 이렇게 굳이 끝내놓으려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무튼 잘, 아다리가 잘 맞아서 잘 갔는데, 그러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자신의 객관화가 좀안된 거야. 연봉 7,000으로 간친구들 있대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연봉으로 7,000으로 간 친구는 굉장히, 어, 세음이란 친구고 제가 뭐 이력서도 보여드렸고, 굉장히 노력도 열심히 했고, 그 친구가 굉장히, 그 성실했어요. 그리고 회원 작품이나 기술 선택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스타일로 해왔기 때문에 걔는 진짜 7천을 받아도 안 아까웠어. 나는 야 너는 진짜 네가 하기 따라서 8천도 받겠다 할 정도로 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레벨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아 그리고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 알죠. 음딱 보면 알죠. 아얘 친구 괜찮네. 그렇게 아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서 어 이번에 5,700으로 가게 된 친구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저는 저는 제 제자들을 다 좋아해요. 뭐 개인적으로 막 정말 이 친구는 뭐가 더 좋았고 뭐가 좋았고 이런 게다 기억이 날 정도로 나름대로 제자들한테 어 진짜 뭐 나름대로 제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준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 입장에서 넌 7천만 원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 이런 과정에서 진짜 비글같이 이 친구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친구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좀더 좋은 오퍼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5,700선에서 멈춘, 멈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아, 제 입장에서도 좀막 피곤한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지인들이랑 일요일에 막 그냥 수련잔 하면서 막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팀장님 하면서 막 연락, 와서 아,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일요일 9시, 저녁 9시, 8시. <laughs> 나는, 나는 뭐 쉬지도 못하는 거지 그때 이제 이 친구랑 한 30분 통화했는데 근데 늘 그런 식이지 <laughs> 어쩌겠어요 극한직업이랄까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인데 잘 됐어 근데 중요한 거는 아 이게 이 친구가 이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조금씩 자신의 객관화를 만들어 가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제가 출격해서 얘기해서 그렇지, 이 과정에서 이 친구의 감정적인 변화, 뭐, 그런 것들이 힘들어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MZ세대들 좀, 특히나 M, M세대,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는 좀 다르긴 한데, 어, 소위 지금 20대라고 하는 Z세대들은 이게 더 이제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센쾌해요 그리고 약간 그 드라마 미생 같은 거 보고 약간 그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실제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이제 좀내면에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본인이 피해를 본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죠 꼰대 문화에 그래서 물론 그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거는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나는 피해자라고 이제 자기를 자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 학생들을 보다 보면 나쁜 얘기를 잘안 해요. 나쁜 얘기, 물론 이제 그 필요한 코칭들은 다 하지만, 어, 감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상처될 말을 잘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좋게 한 세네번, 다섯번, 여섯번까지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굉장히 직설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편인데, 어, 이 MZ세대들 친구들이 워낙에 그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잘안 돼요. 아까 같은 케이스가 요즘 유난히 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연봉은 결과는 다 좋아요. 뭐 5,500, 5,700만 고연봉으로 다붙여도 가기는 가. 그런데 이제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그 과정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 이런 개성 있는 부분들이 왜 자꾸 저런 게 발현이 될까 요새 생각을 해보면 어,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어,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어메이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팀노바 졸업한다고 해도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높, 좋은 성,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 일반 직장인치고 꽤 그냥 연봉 높은 정도 수준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신의 선택이니까 제가 졸업 이후에는 뭐 뭐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교육할 때만큼은 모든 친구들에게 최고의 결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요. 어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제가 좀더더 더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하거든요. 좀 못하는 친구들한테 어,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개인 코칭을 뭐 한다든지 매일매일 뭐 점검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코칭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서 자아성찰이 빠른 친구들은 더 빠르게 개선이 돼서, 어 심지어 회사 같은 데 가도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회사에 가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게 안 되면, 그냥, 어, 뭐라 지 회사에서도 좀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심각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해요. 막 너무 막 왕쪽에 왔다 갔다, 이경규 아저씨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얘가 그렇게 할리가 없거든. 평소에 안 그러는데 긴장되는 상황, 그러니까 면접 상황에 가면은 그게 되게 심해지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친구거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눈알이 계속 막 이상하게 막 굴리고 그러니까 그 면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해 하지? 그냥 그 친구가 그냥 떨려 가지고 그런 건데 그 면접 보는 입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걸 이해해 줄 이유가 없어요. 타인이 왜 타인이 본인을 이해해줘야 돼요? 본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타인은 그렇게 나한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죠. 뭐 이런 거 어디 면접가도 보통 뭐한 10분 아한 시간 길어야 한 시간 보는데 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불안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왜 굳이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든 이해해서 데려와야 되겠어요? 그냥 그리고 개발판 자체가 워낙에 자기 포트폴리오 자기가 짜지도 않고 자기가 짠 것처럼 사기 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팀노바가 워낙에 고연봉으로 가니까 너희들도 짜고 치는 거지. 노프팀장 애들 거좀 짜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 나올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가서 걸리면은 그냥 뭐지? 아 걸릴 수밖에 없지. 그걸 그걸 본인이 안 짰으면은 그 정도 퍼포먼스가 안 나올 텐데.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지만 이게 또 먹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어, 완전 생 신입 뽑을 때 완전 생 신입 그러니까 잘못 해도 가르쳐도 그냥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친구들 뽑을 때는 좀 먹힐 수 있는데 아무튼 좀 면접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뻥튀게하는 경향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잡아내는 건데 얘가 눈빛 눈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누가 얘를 뽑겠어. 이상하지. 사기꾼같지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것들이 잘 개선이 안 돼요. 그 제가 미리 뭐 이렇게 요즘 그래. 조금이라도 불편한 얘기를 못하게끔 사람들이 옥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의 영상이랑 지금 영상이랑 보시면 좀 차이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굳이 막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뭐 옛날에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지금도 마음은 동일한데 예전에 비해서 더 세게 얘기를 안한 이유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타겟팅에 대해서 더더 세게 더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총대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 이 얼마나 사람들 태도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말하는 뽄세나 막 말꼬리 잡고 막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질투를 하는데 그런 걸좀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웬만하면은 진짜 많이 참다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참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중요한 건 우수 학생들이나 뭔가 조금만 얘기해도 바로바로 바로 이제 개선이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몇몇 학생들은 말을 너무 안 들어줘.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아, 이거 진짜 상황이 크리티컬하고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줘도 개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어,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잘 돼서 그 많이 개선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구직을 하더 했는데 구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부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옆에서 코칭을 안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엄청 둔화가 돼요. 그래서 추가로 뭐 정말 뭐더 코칭을 해 달라는 친구도 있고 그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졸업 이후에도 그런 친구들이 아니면은 아예 그 나중에 좀 결과가 그잘 취업하고 막 좋았는데, 결과가 좀 아쉬워가지고, 결과가 아쉽다는 게 상대적인 거죠. 이제 다른, 요새 막 해외 가는 친구들이 졸업생들이 많아지니까, 뭐 그런 유의 친구들처럼 자기가 못된 게 이제 높은 팀장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럼 저는 이제 그런 논리를 가져오면,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건 니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때 제대로 안, 하, 안 가르쳐서 그런 거다라고 동일하게 반박할 수 있죠. 교수님 원망 안 하잖아요. 교수님 원망 안 하고, 중, 초중고 선생님들 원망 잘안 하잖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건그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하죠. 나이 3 0살다 돼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사실은. <laughs> 말이 안 되지만, 음, 어쨌든 인간은 누군가를 좀 공격을 해서, 어 나는 괜찮은데 제가 문제야라는 식으로 자기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항상 막으려고 티노바에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니 탓이라고라고 <laughs>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MZ 세대들의 그 거센 저항. 그래서 처음에는 가만 나비도 그러니까 예전이랑 요즘 좀 달라진 건 그냥 네비토요 네비토고 네비토서 어차피 현업에서 알아서 찍어 눌러 줄 거거든. 어, 얘가 이상하면 현업에서 오퍼를 안줄 거예요. 그래서 내 네, 미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식이야. 딱나 아, 얘기했다 <laughs>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네가 협조 안한 거야. 그러면 앞에서 는네 협조하겠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노력 안해 와요. 절대 안해 와. 그러면은 이제 어, 옛날 같은 경우는 화를 내고 막 싸워서라도 막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먹고 <laughs> 나도 이제 암 수술한 지 이제 4년 차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내가 굳이 그, 예전처럼 막 정말 이 친구와 막 싸워가면서 큰 소리 쳐가면서 막 하게 못하겠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고, 현업에서 찍어 눌러주고,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겸손해, 겸손해져서 와요, 애들이. 좀 겸손해져서 와요. 어, 이게 아닌데. 어, 겸손해져서 오면은 그때 이제 말을 조금씩 듣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고직 기간이 조금 더 이제 길게 잡고 고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5,700간 친구는 이 친구가 7,000까지 될 친구까지는 아닌데 5,700이 된 느낌이라면, 근데 그래도 5,700이 엄청 잘하죠. 잘해요. 심지어 재능도 있고. 근데 이런 친구가 아닌 좀 다른 유형의 친구들은, 어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코칭에서 어려운 친구들. 그러니까 1대1 코칭이 제일 무섭고, 어렵고, 많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뭐 개발 기술을 내가 뭔가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어렸을 때 초월했기 때문에, 뭐 그냥 그거 그르려니 하는데, 내가, 내가 이만큼 잘한다고 해서 이거를 상대방한테 똑같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집중력이 다르고, 굉장히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 고친다는 거, 누군가 고친다는 거는 정말 많은 심리학적인 접근과 교육학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해요. 이 친구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걸 개선하려면 어떤 식으로 수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저는 정말 많은 친구들에게 실시간 수업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그래서 저를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제가 어너 되게 많이 성장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까다로우니까. 그리고 그. 아무튼 되게 이게 코딩 교육은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특히나 모든 친구들을 고연봉으로 보낸다는 거는 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객관화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이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내가 눈알이 이렇게 막 굴리는지, 아니면은 뭐, 내가 좀 찐따 같아 보이는지, 아니면은 내가 되게, 되게, 어떤 면이 매력인, 매력적인지, 일할 때 사실 개발 실력만 보진 않아요. 개발 실력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다 되는데, 개발 실력 플러스 알파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역량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어떤 일까지 해결해 줄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과정들이 세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봐요. 다행히, 아, 다행이가 아니고, 뭐, 불행하게도 저는 그렇게 세련되진 않았는데, 그, 제가 가르친 친구들은 제가, 어 가보지 못한 더 세련된 길로 갔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셔서 이제 가장 이제 자기 자신의 객관화해서 좀볼수 있는 게 모의 면접 같은 거할때 자기 이렇게 연습할 때 이제 녹화 같은 거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거든요. 녹화 해보시고 내가 좀 어, 질문 같은 거 들어왔을 때 답변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내 철학 그러니까 개인의 철학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우리가 무의식적인 걸로 면접을 준비하는 거지 막뭐 모든 문항을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 내가 개발을 바라보는 관점들 습관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만들어놓은 작품을 만들 때 겪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에서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케미가 잘 맞는 회사라 회사는 오퍼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런 걸 전개를 할때막 눈알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막좀 이렇게 말을 되게 어 평, 평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말을 막 긴장해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연습하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습을 좀 하시면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면접을 보러 다니셔도 뭐 어디 가셔도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